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충주 한국교통대학교 앞 지하도가 흉물스럽게 변했습니다. 이곳은 올해 충주시가 여성 안심거리로 조성했던 곳인데요. 예산 문제로 보수 작업이 늦어질 것으로 보여 학생들의 계속된 불편이 우려됩니다. 보도에 이재욱 기자입니다. 충주 한국교통대학교 앞 사거리 지하도. 학교와 길 건너편 원룸촌을 연결하는 통로로 하루에 학생 수백 명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. 충주시는 지난 5월 이 지하도를 여성 안심거리로 만들기 위해 벽화를 그리고 조명과 CCTV를 설치했다고 홍보했습니다. 하지만 반년 만에 지하도 내부는 흉물스럽게 변했습니다. 군데군데 페인트 칠이 벗겨졌고 너덜너덜해진 천장 벽면 부스러기가 언제 또 바닥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. 날씨 추워질 때쯤부터 좀 많이 심하게 벗겨진 것 같아요. 페인트 같은 거 좀 긁히면 상처 날 수도 있고 해서 좀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은 있어요. 아무래도 좀 흉물스럽지 않나 싶어요. 그 보면은 다 떨어지고 여기 온 지 오래됐었는데 그 전에는 이렇진 않았었거든요. 좀 보기 안 좋네요. 여성 안심거리는커녕 불안감만 가중시키는 현장으로 변하면서 학생들은 빠른 보수 공사를 바라고 있습니다. 천장 위에 이제 벗겨진 거 부분 약간 좀 보수 작업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캠페인 활동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쓰레기 버리는 것보다 그 여성 친화적 그거를 더 강조했으면 좋겠어요. 부실한 사후 관리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지자체 대응은 더디기만 합니다. 충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연말이라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년 봄은 돼야 보수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좀 추위 가시고 예산이 서야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생각보다 빨리 훼손이 됐어요. 이제 봄에 칠해야죠, 뭐 깨끗하게. 지자체가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으로 변하는지 대학촌의 한 지하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